선교단체들의 연합체인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가 공격적 선교 방식 논란을 빚고 있는 인터콥을 조사하겠다는 내용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KWMA는 지난 2011년부터 3년 동안 인터콥의 신학 사상을 조사하고도 유야무야 넘어간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조사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가 인터콥을 다시 조사하겠다는 이유는 지난해 5월 파키스탄에서 벌어진 중국인 피살 사건 때문입니다. 당시 피살당한 중국인의 리더가 한국 인터콥 소속이었고 전도 방식 또한 인터콥과 매우 흡사해 현장 선교사들은 이들이 인터콥 소속이라는 의혹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이 사태로 인해 실제로 중국과의 관계도 어려워지는 한편 파키스탄 내 한국인 선교사들의 비자 발급에도 문제가 발생하는 등 선교 현장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선교단체와 교단 선교부에서 파송한 27명으로 구성된 KWMA 정책협의회는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한편 대책을 세우기 위해 인터콥 측에 대화를 요청했습니다. KWMA 정책협의회 의장을 맡았던 한국 SIM 국제선교회 대표 김경술 선교사는 선교를 하다 보면 현장에서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우리가 인터콥에 대화를 요청한 이유는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파악해 빠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책협의회는 인터콥의 회원권을 3년 동안 정지해야 한다고 결정했지만 법인 이사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1년 동안 재조사를 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KWMA는 과거 2011년부터 2014년까지 3년 동안 인터콥의 신학을 지도한 바 있습니다. 당시 KWMA 측은 인터콥이 신학 지도 이후 위험 지역에서의 대형 집회는 포기하기로 했기 때문에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공격적 선교 방식을 크게 문제 삼지 않았던 겁니다. 가장 크게 바뀐 것이 있다면은 대형 집회를 포기를 했죠. 그거는 사실 엄청나게 큰 변화라고 볼 수 있겠죠. 때문에 이번 재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재조사 결정이 이루어진 지 한 달이 지났지만 KWMA는 인터콥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계획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뭐 조사를 철저히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조사위원으로 되신 분들이 다 목회하시는 분들이고 대부분 그러신데 1년 동안 조사하는 게 좀 어떤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한다든가 이런 거에서 조금 너무 느슨한 거 아닐까 해가지고 수차례 공격적 선교 방식으로 무리를 빚은 인터콥에 대한 재조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